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15개 주와 시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스냅 수혜 대상 자격의 강화 규정과 관련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2020-2021 회계 연도를 위한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935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복지 부분이 소폭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영주권자가 소득 신고 시 체류 신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상당수 제외 공간들의 회계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팰리세이즈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학교 개보수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15개 주와 시가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스냅 수혜 대상 자격의 강화 규정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불법적인 변경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새 규정이 적용되면 약 70만 명이 스냅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달 농무부가 발표한 푸드스탬프 수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 스냅 규정이 불법적인 변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은 현행법상 부양가족이 없는 18세에서 49세 노동 가능자의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이하일 경우 3년 동안 3개월 동안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높은 일부 주나 카운티는 이 기간에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이 유예기간을 받기 위한 기준을 최저 실업률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혜 자격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검찰청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 DC 등 전국 15개 주와 시가 이 스냅 수혜 대상 자격 강화 규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농무부가 스냅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고 법 제정 절차를 위반하고 규제를 시행할 주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주민과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처분 신청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가 2020-2021 회계 연도를 위한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935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특히 복지 부분에 중점이 맞춰지면서 예산이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를 위한 953억 달러 규모의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회계 연도에 925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3%인 28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등으로 초래한 60억 달러의 적자를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특히 공공병원 시스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은 뉴욕시 건강플러스 병원의 지금까지의 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주정부와 협력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예산 증가의 3분의 2는 근로자 혜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지하철과 버스 요금 지원에 1억 600만 달러, 브루클린 4번가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에 9,800만 달러, 향후 3년간 거리 접근성 강화를 위해 1억 7,800만 달러 등이 책정됐습니다. 한편 2020-2021 회계 연도 뉴욕시 수입은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영주권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체류 신분 기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상당수의 영주권자들이 이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민비자 체류자의 세금 보고 양식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영주권자가 체류 신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NBC 뉴스는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올해부터 영주권자가 소득세 신고 시 체류 신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상당수 영주권자들은 이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비민비자 체류 신분자가 이용하는 세금 보고 양식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016년부터 영주권자가 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가 아니라고 신고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만 간주해왔는데 이제는 추방까지 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18세 이상 25세 이하 영주권 남성이 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선발 징병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영주권자 역시 영주권 포기로 간주돼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상당수 제외공간들의 회계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외공간에서는 공금을 빼돌려서 개인 쇼핑과 크루즈 여행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제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상당수 제외공관들의 회계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제외동포재단 위탁 다수사업비 $8,178 83센트를 납부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제외동포재단 위탁사업비는 뉴욕 일원 한국학교들의 지원된 기금 가운데 한국학교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인해 반환된 지원금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외공간 회계사무처리 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기준 관서 운영경비에 사용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조만간 본국으로 반납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씨의 경우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9,338를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A씨의 상급자인 총무서기관 B씨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하고 A씨를 검찰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팰리세이즈파크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학교 개보수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의 여론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예산은 한 달 후 공개될 계획입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팍 학군 교육위원회가 학교 개보수 관련 주민투표를 위한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팍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원래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부결됐던 학교 개보수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6월 2일 예비선거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주민투표가 재추진되는 만큼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높은 공사비로 주민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올해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산은 최대한 낮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펠팍 교육위원회는 6,113만 달러의 학교 증축 및 개보수안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주민투표에서는 증축 계획을 뺀 개보수만 추진되기 때문에 지난해 개보수안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액의 개보수안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주민세금 부담 이후로 학군 개보수안 반대 운동을 펼쳐온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의 권영만 회장은 교육위원회가 증축을 빼고 개보수만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을 책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새 개보수안과 예산은 약 한 달 후 공개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업자와 상의할 예정이며 또 타운 정부와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이제 뉴저지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할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원이나 의료기관 내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경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매년 의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필 머피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하면서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간 학생들의 백신 접종 관련 의무화 조항은 적법성을 두고 학부모와 정부기관 등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는 간단하게 결정됐습니다. 이제 병원에 근무하거나 널싱홈 등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청소원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의료상 문제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직원은 사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곳으로 이동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들은 올해는 특히 B형 독감 바이러스가 예년보다 일찍 발견되고 있다며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목이 아픈 것 등이 독감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기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에 나섰지만 주 선관위는 조만간 인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터치스크린 투표 기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14일 올바니 주의회에서 열린 터치스크린 투표기계 익스프레스보트 XL 시연회에 참석하고, 터치스크린 투표기계는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 선관위는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터치스크린 투표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주에서 다양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표 기계를 제작한 ESNS사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될 터치스크린 투표 기계는 수백만 건의 투표를 포함해 수십만 시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연방선거지원위원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 선관위는 조만간 인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 선관위가 인증을 하더라도 기계에 대한 사용 여부는 각 카운티가 결정합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졸업률이 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이 88%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82.7%로 가장 높았습니다. 1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2019년 시내 고등학교 졸업률이 역대 최고인 77.3%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졸업률 68.4%와 비교하면 8.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6년간의 기록적인 수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하면 성공적인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란자 교육감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2026년까지 86%의 졸업률을 달성하고 지역과 인종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며 학교에서 평등과 우수성을 모두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인종별 졸업률은 아시안이 88.2%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85%, 흑인 73.7%, 히스패닉 72% 순이었습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은 2014년과 비교해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82.7%로 최고였고, 퀸즈는 80.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 교육국은 현재 고교 수업과 대학 수업, 그리고 직업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더 도전적이고 노력을 요하는 수업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컴퓨터과학과 최소 5개 이상의 AP 수업에도 참여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메트로 교통국이 2028년 LA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현재 색깔로 구분하고 있는 LA 카운티 내 모든 전철 노선을 알파벳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용객들의 혼동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파벳으로 변경된 노선이 처음으로 선보인 곳은 LA 다운타운 7가와 메트로 스테이션역입니다. 기존 롱비치행 블루라인이 A라인으로 새로 표시됐고, 산타모니카행 엑스볼라인은 E라인으로 변경됐습니다. LA 메트로 이사회가 지난 2018년 통과시킨 전철 노선 이름 변경안에 따라 색깔로 이름이 붙여진 모든 전철 노선이 알파벳으로 표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And then we've realized that, oh my gosh, as we expand the system through Major M over the next 40 years and create more lines, we're really running out of color options to call
a line, the olive line, or the turquoise line, or the pink line, and that type of thing. 특히 LA 메트로 교통국은 2028년 LA 하계 올림픽 개최까지 총 28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새로운 노선들이 대거 추가될수록 일부 색깔의 혼동이 생길 수 있어 승객들은 알파벳 명칭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I think at the beginning it's probably a little bit confusing, but since I moved from New York City, everything is based on letters. I think that's really convenient. For example, there are like two blue lines it used to be, right? I think it's more confusing, to be honest. 이번 알파벳 계층으로 인해 생맹이나 색약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대중교통 사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It does make sense as far as disabled persons being able to read the letters. And they can always do A1, A2 when they run, because they'll run out of letters the same as colors. So, I think that's a big consideration. LA 카운티 내 총 8개 전철 노선은 개통일 순으로 알파벳 명칭이 붙여지며 현재 계층은 블루라인과 엑스포라인에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LA 다운타운을 통과하는 아두사 LA 운행 골드라인 경전철의 경우 2022년 완공 예정인 메트로의 지역 환승 통로 공사가 마무리돼 명칭 수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뉴저지에서 출발해 LA로 향하던 한 여객기가 기술적인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날개 쪽에서 불꽃까지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객기 승객이 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이륙 직후 총성과 비슷한 소리와 함께 비행기 날개 쪽에서 커다란 불꽃이 수차례 발생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불꽃을 보며 모두 패닉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 30분 뉴저지 뉴얼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편 1871편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시 뉴욕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다른 여객기에 탑승해 예정 시간보다 7시간 늦은 오늘 새벽 5시 30분쯤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엘라베마주 모빌의 USS 엘라베마 전함 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비가 지난 주말 경찰의 추격을 받던 차량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순찰 중이던 경찰의 추격을 받던 한 차량이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순간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며 사고를 낸 차가 도난 차량이라며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계 래퍼 겸 배우인 아쿠아피나가 7번 전철의 안내 방송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 채널 코미디 센트럴은 16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파트너십으로 골든글로브 수상자이자 퀸즈 출신 아쿠아피나가 7번 전철 안내 방송 목소리로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오는 22일까지 7일간 계속되고 MTA가 유명인의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폭 카운티가 무보험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접종을 실시합니다. 서폭 카운티는 무보험자 또는 독감 접종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리버헤드 도서관에서 무료 독감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벨론 서폭 카운티장은 카운티 주민 중 독감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근처 약국이나 진료소를 방문하고 접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인근에 한 건물 외벽 합판이 떨어지면서 행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관할 109 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 44분경 롱아일랜드 웨스트버리에 거주하는 중국계 여성 시양지가 메인스트리트과 41로드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도중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합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려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신속히 퀸즈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1에서 3인치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